공인 어학 점수와 그리고 필답 또는 공인 어학 점수와 면접으로 가는 대학입니다. 먼저 공인 영어랑 필답고사 보는 대학이 있는데 공인 영어로 3배수로 모집을 하고 2단계 가서 전공 수학 능력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대 의대 3년 특례고 최대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 보면은 2017년에 41명, 그리고 60명, 그리고 27명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다음 공인영어 플러스 면접으로 모집을 하는 대학이 있는데 공인영어 100%로 무려 8배수에 2단계에서 1차 공인영어 성적 20%로 팍 이렇게 다운시키고 면접 80%입니다. 그 대학이 충북대 의대 3년 특례 2명이고 지원자 보면은 17명, 24명, 32명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인영어 플러스 면접에 공인영어 성적 20에 면접 80%, 즉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합산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을지대 의대입니다. 그러니까 을지대 의대는 공인영어 성적 제출하고 지원자가 모두 다 면접을 봅니다. 두 명을 모집하고 있고 2019년도까지는 공인영어 성적 100%에 2단계 가서 공인영어 성적 20 면접 80%, 즉 2단계 전형이었던 것이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